아저씨! 어. 아, 저 요만한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? 글쎄. 근데 뭐 이 동네 자네하고 나 말고 또 누가 있나? 아, 뭐 그렇긴 한데. 알겠습니다. 어, 잘 찾아봐. 저기요. 아저씨, 수고! 당신 뭐야? 나? 돈 되는 거 주우러 다닌 사람? 누구야, 새끼야? 누구야? 이 새끼가 있을 때. 누구야? 얘만 데려오면 돼. 데려오다니? 유괴. 야! 미쳤어. 유괴라니.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. 희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. 이건 해결할 방법이 아니야. 3년 전에 네가 들고 간 우리 집 전재산 그걸 들고 왔어야지. 뭐? 유괴. 야. 그 돈으로 해결이 됐겠니? 밀린 병원비만 천만 원이 넘는다며. 기증자라도 나타나봐. 수천만 원 들어갈 거 뻔한데? 그래도 이건 아니야. 하다가 잘못되면 희애 두고 감옥에 갈 수 없어. 절대 감옥 안 가. 그 집은 절대 신고 못해. 왜? 돈이 진짜 많은 집이야. 게다가 명성도 높고 구설에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. 그렇다고 애가 납치당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다고? 그렇다니까. 얘 학대받는 아이거든. 뭐? 그래도 안 돼.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. 너는 아직도 간절하지가 않구나. 네가 나한테 간절함을 말해? 어? 애 버리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딴 말을 해!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?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기만 할래? 너 돈 안 필요해? 영준아, 입원비에, 수술비에 진짜로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? 희애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다며.